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밤 지나 일요일에 만나는 애프터 클럽 프라이머리의 클럽 그루브 시간입니다. 환절기예요. 환절기인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저번 주 한 주 동안 거의 누워서 요양을 했어요. 한 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번에 독감이 엄청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감기 안 걸리신 분들이라도 꼭 예방주사라도 꼭 맞기를 기도할게요. 기도가 아니죠. 꼭 맞으세요. 예.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얼굴책으로 루미 코바야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루미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예. 프라이머리님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관리도 일 중에 하나예요. 화이팅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기가 진짜 너무 이번 감기 정말 심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그 알아봤던 한 그 병 중에서 가장 최고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진짜 누워 있었거든요. 예. 루미 씨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89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빠 오늘 백캠퍼스 갔어요. 물어봤네요. 예. 저도 1년 뒤에 맨날 갈래요. 개나쁘게 놀아야지 라고 하셨네요. 아, 저번 주에 파티가 있었죠. 파티가 있었는데 저 안 갔습니다. 예. 감기에 걸려서 요양을 하고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근데 그 개나쁘게 놀아야지 라는 말이 어감이 참 예, 그렇네요. 어떻게 놀아야지 개나쁘게 노는 거죠? 1년 뒤에 개나쁘게 놀 때 한번 저도 껴주세요. 예, 그리고 244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빠 잠긴 목소리도 진짜 듣기 좋네요. 그치만 건강 잘 챙기세요. 나이가 있잖아요 하셨네요. 예,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정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감기가 잘 안 나요. 이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608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요? 저도 그러긴 하는데 동훈 오빠는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어느 분이랑 비교해도 안 뒤처지시는 듯요 하셨네요. 아,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게 많다고 많은 것 같다고 하셔갖고 제가 많은 게 사실 없고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김러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런던에서 지내는 김러브라고 해요. 프라이머리님 생일 선물로 프라이머리 쿠키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보내지 못하고 냉동실에 모두 넣어둔 채 여기로 와서 아쉬워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헤헤. 여긴 토요일 오후 6시인데 애프터클럽 실시간으로 들으려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감기 얼른 나으시고 앞으로 더더 재미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런던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직접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농담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저와 야심한 밤에 얘기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파워FM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클럽그로브에는 어떤 손님이 오셨을까요? 그분의 음악 먼저 듣고요 잠시 후에 애프터클럽 게스트 만나보시죠. 남은 건 지렛 같은 어둠뿐 지독한 고독이 주워옴 줄어들어 내 기분 말하는 버블 잊은 듯 계속 한숨만 뱉지 난 너만을 그리는 분 너 없는 내 삶은 공허한 백지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
네, 프라이머리의 클럽 그루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요. 그분들이 직접 초이스한 음악 5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좀 전 노래 라스트 씬의 주인공인 필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터입니다. 저희 또 클럽 그루브에 예전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작년에 한 요맘때쯤. 네, 작년에 그때 신보를 내시고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1년 만이니까. 1년 만인가? 1년 정확히는 1년 좀 더 됐는데 네. 그때 한 5월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뭐 또 그런 의미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간단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와 뭐 이번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그냥 뭐 작곡하고 도곡하고 예 뭐 프로듀서라고 불리우는 예 필터라고 하고요. 네.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싱글인데요. 저번에 잊혀지겠지에 이어서 두 번째 싱글 라스트 시즌을 들고 나왔고요. 이번에 특별히 곡에 최자영과 김예림 씨가 특별히 곡을 위해서 좀 이 곡을 빛내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래들이 이제 굉장히 저번 앨범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플랜시버의 멤버시잖아요 원래는. 네네. 플랜시버와 상당히 다르게 개인적인 이름으로 이제 곡을 발표하실 때는 상당히 어두워요.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축축 처져 있고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잘 알지 않아요 원래? 그냥 궁금해 하실까 봐요. 네. 뭐랄까 원래 좀 그런 트립합이라든지 뭐 그런 좀 우울한 음악들 그런 걸 즐겨 듣고 원래 성격이 우울한가요? 뭐 제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예.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소에 그럼 뭐 하고 지내세요? 우세요? 울진 않고 그냥 술 먹고 밤에 네. 혼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세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잠자기 위해서 한 캔맥주 한 한두 캔 정도 막 먹고 자는 정도?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냥 그런 생활들. 아 이번에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 예. 델터 씨의 그 Last Scene. 예. 노래가 참 좋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죠? 뭐 사실 이제 장르를 막 굳이 나누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굳이 나누자면은. 네. 뭐 항상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트립합을 우선 근간으로 하는 음악이죠. 아 트립합. 예 그리고 약간의 덥스텝의 어떤 그런 사운드를 조금 이제 버무려서 만든 예,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번에 특이하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필터 씨는 저번에 그 발표하셨던 곡도 그렇고 여성분들과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그래 보겠나 뭐 이러는 거. 그 여성 게스트분들을 섭외하실 때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사실 조건을 달기에는 연락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섭외하는 건가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그런 가수분들을 눈여겨봤다가 평소에 네. 뭐 김예린 씨랑 뭐 윤아 씨 이런 분들 많이 좋아하셨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예, 두 분 다. 그 이번에 또 김예린 씨랑 처음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저도 굉장히 사실 너무 궁금해갖고 네. 지금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에요. 하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원래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갖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종신이 형님 그 네. 회사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긴 다른 가수들 먼저 곡을 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김예린 씨랑 작업을 하려고 미리 약을 다 쳐놨는데 예, 약을 다 쳐놨었는데 뭔가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에요 지금. 어땠나요?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윤아 씨 때도 그랬지만 역시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이고 네. 제가 좀 워낙에 좀 부침성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어색했죠. 예. 연락처 따고 했나요? 옆에 매니저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이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더 그냥 TV에서도 이쁘신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고 근데 제가 좀 연예인 울렁증이 있어서 네. 예, 뭐 말을 제대로 무슨 말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녹음할 때. 제가 알기로 그 필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그 원래는 에이핑크라고 알고 있어요.
예. 예전에 원래 소녀시대였죠? 예. 주기적으로 이제 좀. 근데 왜 그분들에겐 작업 의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굳이 유나 씨와 김민희 씨와 작업을 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라면은 네.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네. 에이핑크라든지 네. 이제 다 그룹이잖아요. 네. 그 누구 한 명만 딱 쓰기에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거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나눠서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시죠. 아 그건 제가 좀 더 뜨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 그런가요? 네. 자 오늘 또 필터 씨를 모시고 또 추천곡 다섯 곡을 들어보면서 또 음악 얘기를 심층 깊게 할 예정인데요. 오늘 또 가져오신 곡들을 제 리스트를 봤더니 저작권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 추천곡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 곡만 갖고 왔어요. 아니 그냥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들어봐 라디오에서 안 그래요? 하긴 저번에 그 톱밥 형님 이후로 네네 그 이제 추천곡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톱밥 형님이 문구를 이게 한번 텄어요. 아. 자기 노래만 갖고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저작권에 욕심을 내시고 예. 뭐 이때다 싶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전 그래도 DJ 예우상 또 예, 또 하나 이따 곡 준비한 것도 있는데 아, 뭐 이따 말씀드리고.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져오신 곡은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예, 우선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뮤지션이고 네. 어찌 보면 저의 롤모델이라고 네. 칭하고 싶은 그런 분인데요. 네. 예, 윤상 선배님의 아. 곡을 들고 왔어요. 와, 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었고요. 예. 그 예전에 활동하던 앨범 내고 활동하던 시기에 윤상 선배님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아, 네. 케이블 모 방송에. 아 부럽다. 어땠어요? 그냥 예 네, 좋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 박스 쓰고 있어서 가지고 아, 라디오에서도 아니요 라디오가 아니고 네, 방송이었습니다. 아. 예. 네. 예. 뭐 이제 아무튼 지금 들려드릴 곡은 윤상 선배님의 이제 마지막 거짓말. 마지막 거짓말. 이런 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라스트 씬과 라스트 라이. 아무튼 네, 윤상 선배님의 마지막 거짓말 듣고 오겠습니다.